언약 기도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재앙이 임한 이 땅에도 주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시대는 발전하지만 갈수록 악해짐을 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혀 갑니다. 우리나라와 전 세계에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소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로 아비멜렉의 저주를 멈추시고 요셉을 부르시어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대로 시대 재앙을 막는 데 사용하셨듯이 우리를 이 시대에 재앙 막는 한 사람으로 부르신 사실을 믿습니다. 지금은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시간표에 있으나 이를 통해 개인 시스템을 확립하는 집중의 시간을 회복하게 하소서. 에덴 동산의 타락 후에 인류 역사에 단 한 번도 재앙이 끊어진 적이 없었음을 봅니다. 그 어디에도 재앙으로부터 안전한 곳은 없으나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안전함을 믿습니다. 로마 제국에 역병이 일어났을 때 초대 기독교인들이 부활신앙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위로하고 달래고 안심시켰을 뿐만 아니라 실제 현장에 들어가서 그들의 필요를 채웠듯이 이 땅의 모든 전도자들이 현장에 들어가 전도 제자를 찾고 전도 운동을 회복하는 참 애국을 실천하게 하소서. 하나님, 항상 확신 속에서 승리하게 하소서. 아버지, 내가 받은 구원을 확신하게 하소서. 나는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합니다. 내게 양자의 영을 주사 아바 아버지라 고백하는 신분이 되었습니다. 나를 아버지의 손에서 아무도 빼앗지 못함을 확신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하시고 도장을 찍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영생을 얻었음을 확신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하소서.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며 하늘 시민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주께서는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심을 믿습니다. 완벽한 축복을 준비해 놓고 나를 부르셨사오니 주께서 나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지시하시어 인도하소서.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사오니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증거임을 확인합니다. 이 고백 위에 나를 반석과 같이 세우사 흑암을 꺾는 교회의 축복을 누리게 하소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내 모습과는 상관없이 나를 부르신 사실을 확신하게 하소서. 아버지, 나의 미래를 준비하신 사실을 확신하게 하소서. 미래에 하실 일이 있기에 내게 복음을 주셔서 누리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나로 미래 시대를 보게 하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게 하소서. 하나님, 주님과 함께 핍박과 환난을 감당하게 하소서. 복음 전파에는 핍박이 같이 오게 되어 있음을 압니다. 사도행전은 핍박 행전이라 할 만큼 전도자들이 복음 때문에 핍박받은 사실을 기억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 때문에 핍박이 올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전도자들이 환난에 넘겨지고 죽임을 당하며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가만히 계시지 않고
지키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실족시키는 자를 하나님이 미워하고 진노하사 벌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핍박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복음을 막을 자는 아무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복을 빌게 하소서. 주의 눈은 의인을, 주의 귀는 의인에게, 주의 얼굴이 악행하는 자를 동시에 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나는 오직 여호와만 바라게 하소서. 복음 가진 나와 교회가 당하는 고난은 오히려 유익됨을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전도자의 길을 꿋꿋이 걸어가게 하소서. 하나님, 내가 주께 기도할 때에 미래의 축복이 준비되게 하소서. 내게 민족을 향한 이사야의 기도가 회복되게 하소서. 나라와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심령을 허락하소서. 교회가 복음을 올바르게 전하지 못하여 기독교에 기생한 사이비 거짓 선지자들이 시대를 더럽히고 있습니다. 교인들에게 세상을 향해 올바른 답을 주지 못한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교회에만 해결책을 주신 줄 믿사오니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복음을 회복하게 하소서. 나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게 하소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손대시면 우리의 마음은 완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오직 복음으로 돌아가게 하소서. 나 한 명이라도 기도한다면 그 한 명으로 인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세상은 3단체와 종교로 갈수록 영적 문제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지식 후유증, 경제 후유증, 종교 후유증이 세상을 뒤덮고 있음을 보게 하소서. 이 시대의 남은 자로 부르시고 시대 살리는 중요한 일을 내게 맡기신 주님께 감사밖에는 드릴 것이 없습니다. 고군분투했으나 홀로 남겨진 엘리야에게 7천 제자를 남기신 주님, 지금도 시대를 위해 분명히 남은 자를 준비하신 사실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후대들을 키우소서. 재앙 문제를 해결할 자들로 준비되게 하소서. 엘리사와 바울처럼 미래를 보고 렘넌트를 키우게 하소서. 이 일을 위해 교회에 RUTC의 응답을 허락하소서. 우리 후대들이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자란다면 시대의 재앙 문제를 해결할 자들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당신의 손바닥에 나를 새기신 하나님,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당신은 나를 영접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복음운동 하다가 절대로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일심 전심 지속으로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